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 21,101에다가 나누기 125를 했을 적에 168.808이 나온다라는 것을 3초 안에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시간, 여덟 번째 시간을 살펴봤으면은 금방 눈치채시겠지만은 일곱 번째 시간 나누기 5를 했을 적에 몫을 구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간은 25로 나누었을 적에 몫을 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125로 나누었을 적에 몫을 구하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제 조건, 나누기 125를 할 적에. 네. 그때, 자,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00 나누기 125를 할 적에 몫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의 계산은 생략하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계산기를 가지고 왔어요. 계산기를 가지고 왔는데, 200에다가 나누기 125를 하면은 정답이 얼마? 1.6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6인데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네, 인도 배다 수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기는 요 숫자에다가 곱하기 8을 합니다. 그러면은 8이 16, 1600이 된다, 1600이 된다. 그때 점을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1.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곱하기 8하고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 찍어준다 이겁니다. 자, 한번더 예시를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750 나누기 125인데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750 나누기 125는 얼마냐? 6입니다. 6. 이거는 뭐 암산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가지고 왔습니다. 6입니다. 그러면은 계산기가 아니라 인도 배다 수학을 이용해서 푼다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요 750에다가 곱하기 8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80은 0, 그 다음에 85, 40, 그래서 4 올라가고 87에 56, 그래서 60이 됩니다. 이때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을 찍어주면은 정답은 6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 문제. 4107에다가 나누기 125를 할 적에 자, 몫은 어떻게 되느냐? 몫은 다음과 같이 4107에다가 나누기 125를 하면은 몫이 좀 지저분하죠. 32.85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32. 어떻게 됐지? 32.856, 32.856, 32.856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계산기가 아니라 이제 손으로 일반적으로 푸는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숫자에다 곱하기 8을 해보도록 할게요. 8을 하면은 자, 87에 56, 56, 그 다음에 81은 8, 84, 32, 이때 점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 찍어주면은 정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적에, 자, 몫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21101 나누기 얼마? 125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68.808이 나옵니다. 그래서, 16 8.808인데, 자, 계산기가 아니라 손으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푸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에다가 곱하기 8을 해볼게요. 8을 하면, 자, 81은 8, 80은 0, 그 다음에 81은 8, 81은 8, 그 다음에 8이 16. 그때 누구에게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을 찍어준다. 그래서 정답이 168.808. 앞에 계산기로 풀었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푸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나누기 125라는 것은 125가 8분의 1000입니다. 8분의 1000. 그래서 8분의 1000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요거 위치가 체인지 되죠. 요렇게. 체인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요? 여기 나와 있는 얘부터 계산을 하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앞에 있는 숫자에서 곱하기 8하고요. 곱하기 1000분의 1이니까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그렇게 풀수 있다라는 그 사고력을 여러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자인 방법이 아니라 그 원리를 입각해서 이렇게 푸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125로 나누었을 적의 몫을 빨리 구하는 방법.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8,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사이에 점을 찍는다. 자, 그 원리는 앞서 말했던 요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